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삼국전기로 유명한 IGS의 대전 액션 게임 황희권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황희권은 영화 황비용을 모티브로 한 게임으로 히든 캐릭터도 영화 황비용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히든 캐릭터를 해금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게임을 첫 가동 후에 1회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고 두 달 이상 시간이 지났을 때 캐릭터를 해금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에뮬레이터에서 강제로 캐릭터를 해금하고 싶을 때는 윈도우 제어판에서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하고 인터넷 시간에서 설정 변경을 클릭한 다음 인터넷 시간 서버와 동기화해서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 다음은 날짜 및 시간 변경을 클릭 후 개인 구독 날짜로부터 두 달 이상 변경해줍니다. 이제 다시 게임을 실행시킨 후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무료 코인을 99개 넣으면 히든 캐릭터인 13위가 해금됩니다. 13위는 황비홍의 이모 캐릭터로 황비홍에게 배운 무술과 우산을 이용한 공격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필살기에 데미지가 약하고 캐릭터 모션이 우스꽝스러운 개그 캐릭터입니다. 평위권은 IGS 게임답게 숨겨진 모드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동전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ABCD 버튼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2회 누른 후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른 채 A버튼으로 캐릭터를 선택하며 게임이 중간 보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너니? 두 번째, 동전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ABCD 버튼 방향키를 아래로 2회 누른 후 2인용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 1위피의 방향키를 위로 누른 채 ABCD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누르면 크레이지 모드가 적용됩니다. 크레이지 모드는 실시간으로 파워 게이지가 채워지는 모드로 가뜩이나 밸런스가 안 좋은 게임을 더 안 좋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